사장님과 함께한 항아리. 긴 세월 이 집 홍어 맛을 책임지고 있었다는데요. 사장님이 항아리를 고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예. 우리처럼 숨을 쉰게 예. 이게 잘 삭히고 좋아요. 아, 항아리가 숨을 쉬어요? 예, 항아리가 숨을 쉬지. 숨을 어떻게 쉬어요? 아, 그냥 사람처럼 쉬어요. 어떻게? 아, 그냥 이러고 쉬어요. 이렇게? 홍어탕 첫 번째 비법. 숨 쉬는 항아리 안에서 3, 4일 정도 삭혀낸 홍어. 누르스름한 빛깔이 잘 삭혀진 것 같죠? 홍어 딱 봤을 때 어떤 놈이 좋은 홍어다? 여기 딱 보여요? 보이지요. 뭐 여 먹는 등이 깨끗 검은 거고 여 딱 벗기면 요것이 요거 문색이다. 요것이 선홍색. 선홍색. 그리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면 배가 거의 그 색인데 껍데기 요거 벗기면 요 색이 나와요. 처음부터 싱싱한 홍어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항아리에서 삭힌 홍어는 반드시 바람에 말려줘야 한다는데요. 한 요새는 한 보름 정도 삭혀야 돼. 삭혀갖고 이제 또 이렇게 바구니로도 받치고 물을 빠지고 그래야 맛있어요. 빨리 삭힌다고 해서 뭐 맛있는 건 아니에요. 지대로 물이 빠지고 지대로 그런 도수를 맞춰야 맛있지. 싱싱한 거 갖다 해보면 안 맞나요? 안 맞나? 야, 보통 생선은 싱싱한 걸로 이렇게 아니요. 해야 되는데. 아, 이거하고 청국장하고 된장하고는 삭혀야 맛나지. 아... 안 맞나요? 삭힌 홍어와 삭히지 않은 홍어.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삭힌 홍어는 수분이 쫙 빠져 누런 빛을 띠는데요. 마지막 비법. 홍어뿐 아니라 미더덕, 꽃게, 조기 등 냄비 한가득 푸짐하게 들어가는 해산물. 아니, 홍어탕을 끓이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야 맛이 시원해요. 홍이만 넣는다고 해서는 맛이 시원한 맛이 여러 가지 들어가야 시원해요. 아, 이렇게 다양한 해산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다른 데서 먹던 거하고 틀리게 지금 확 쏘고 그런 게 없고 시원한 맛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숨은 비법 하나 더. 무, 멸치, 대파 등 여섯 가지 채소로 우려낸 육수. 이 채소 육수가 톡 쏘는 홍어 맛을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사장님만의 비법으로 완성된 홍어탕. 그 맛을 보기 위해 식사 시간이면 식당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홍어탕 나왔습니다. 홍어탕 나왔습니다. 홍어탕이 나오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이 가요, 손이 가. 아, 맛있어. 당겨 다나서, 당겨 다나서 그래. 아, 약이 필요했습니다. 코가 막히다든가 목이 아프다든가 하시던 이 홍어탕만 먹으면 왔답니다. 완전 최고. 완전으로 하도 맛있으니까 그냥 옆에 사람이 한나 죽어 나가도 몰라. 하도 맛있어서. 홍어 사막처럼 홍어탕도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막걸리죠. 홍어 이거 두 개 한 마디 목을 딱 쏘면 그 다음에 막걸리 한 잔 시원하게 하면 시원하고 개운하고 좋아 그래. 홍어하고 조기하고 조화가 맞아요. 이 톡 쏘면서 감칠맛이 나요.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옛날 그 어머님의 손맛을 많이 느끼지. 어머님 맛이란 것은 마음과 속을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어머니의 손맛처럼 정성 가득 담긴 홍어탕을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맛있게 드셨어요? 예. 잘 먹고 갑니다. 네. 손님들이 맛있고 잡수고 하면은 네. 나도 기분이 좋고 네. 해주는 사람이 손님도 맛있게 잡수고